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근대 이후에 이제 근대식이에요. 이 개항 이후에 이제 우리가 문화가 성립되어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대 이전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순수한 수공업 위주의 이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근대 이후가 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롭게 전보나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와 같은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이 이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 근대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생활의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근대 문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1883년 개항기부터 우리가 그 문물의 도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방문곡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의 이제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는 언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최초의 인쇄 기관이었던 이런 신문을 간행하는 방문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화폐를 발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돈을 바꿔주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곳이 바로 전환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904년 정도에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들어오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죠. 그때 결국은 이 전환국이 이제 폐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1904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화폐를 주조하거나 이렇게 돈을 담당하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전환국이고요. 자, 기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제조하는 것으로 이제 1883년에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기기창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방문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었던 언론으로 활용되었던 이 신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신문은요, 일단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계몽시켜주고, 국민들을, 이제 무지한 국민들을 계몽시켜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 활동들, 의병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열강의 이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눈과 귀의 역할을 해줬던 역할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국권회복운동을 이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고,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이었습니다. 자, 최초로 이제 방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우리 그 국가에서 만들어진 이 우리의 최초의 이 신문이 있는데요. 바로 한성홍보와 한성주보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신문으로 보면 최초의 신문이라고 보면 당연 한성순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성순보는 최초의 신문으로서 국가에서 간행되었던 신문이고요. 열흘에 한 번씩 이제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특징이죠. 하지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우정국 이 축하연회 때였죠. 자, 이때 방문국도 이제 같이 이제 불이 타게 되면서 파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한성순보이 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성주보 같은 경우에는 한성순보를 계승하는 그런 역할이 좀 커요. 그러면서 최초의 이제 광고지를 실었던 신문으로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 한성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한문으로 되어있던 한성순보에 비해서 이제 뭐 국문이라든지 이제 한문이 혼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순한문이 아니라는 것, 자, 이것도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1894년 갑오개혁 시기를 이제 지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그 기구를 우리가 협회를 한번 봤었죠. 손혜필이 창건했었는데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민간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손혜필이 주도해서 만든 민간신문, 바로 최초의 민간신문이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은요, 먼저 이제 한글로 만들어진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민족 계몽에 큰 기여를 했다는 그 의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한글판 이외에도 영문판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의 실정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계화 신문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국신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순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항문이라고 하는 이 글에 부지했던 이제 여러 뭐 심서민층이라든지 아니면 부녀자층에서 주로 읽었던 신문으로 이제 한글의 중요성을 역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육이나 이제 쓸모 있는 실용 교육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제국신문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성신문은 우리가 앞에서 이 을사늑약에 반대운동을 했던 장전이 있었던 신라 방송대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식인이나 양반 유생층이 주로 이제 독자층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구본 신창. 옛 것을 본받아 새 것을 창조한다는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온건적이고 점진적인 이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을사조약 체계를 반대했던 신라 방송대국이 대표적으로 한성신문에서는 유명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문은요, 이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나오는 신문인데요. 자, 이 대한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인이었던 베델과 자, 우리 양기탁의 합자로 이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영의동맹을 맺고 있었던 영국한테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은 신문 간행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자유롭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강력한 반일론조를 이제 세우면서 일제의 침략성을 이제 철저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의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를 실으면서 이제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를 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1907년에 우리가 이제 빚을 갚자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을 선학준이 주도를 했을 때 이 애국개몽운동 이 찰나에 나왔던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광고를 실어줌으로써 이 국채보상운동이 조금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여러 이 경향신문도 있고 또 다른 신문도 있는데 일단 만세보라는 신문을 볼게요. 자, 이 만세보는 이제 천도교의 기관지인데요. 이 국문하고 이제 한문이랑 이제 혼용을 하게 되는 그런 기관지고, 그 다음에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천주교의 기관지로서 주간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 신문들은요, 결국은 이렇게 1910년도 경술국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다 폐간이 되고 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일본은 이제 신문지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언론 활동을 금지하고 탄압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문지법인데요. 자, 1907년에 이제 광무 11년째 되는 해에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목적은 일단은 이제 애국 계몽가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 신문이라든지 언론과 같은 이 활동들을 탄압하고 이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서 반일론조를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문지법을 간행하게 되죠. 자, 이것들은요, 일단은 이제 정기 간행물이라든지 뭐 신문이나 잡지를 이제 포함한 여러 가지 이 발행물들을 다 허가제로 바꿔요. 물론 새롭게 들어온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문에게는 허가를 안 해주겠죠. 자, 그러면서 또 정관과 폐간의 규제도 이제 마음껏 가할 수 있는 것, 또 배포도 금지시킬 수 있고, 또 간행물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함부로 이제 반일감정을 싣거나 그렇게 되면 정관시키거나 폐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법률로 정해놨던 것이 바로 신문지법이죠. 자, 이 신문지법으로 1차적인 이 탄압을 받은 이 신문과 같은 언론들은요, 결국 1910년에 경술국치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 신문은 다 폐간이 당하게 된다는 것. 자, 이 부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방문국, 선왕국, 기기창 이런 신문이 나왔던 요거부터 이제 봤었는데요.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보실 때는요, 일단 이 시기별로 어떠한 이 근대 문물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봐야 된다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신문에 이제 뭐 시험에 나올 때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자, 이 시기, 즉, 갑오개혁 시기를 이제 보기로 주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이 근대 문화, 사람들이 이제 뭐 신문을 보고 있는데 무슨 신문을 보고 있냐, 아니면 또 이때 이제 뭐 병원을 다녀왔는데 어떤 병원을 갔다 왔냐,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기별로 들어왔던 이 근대 문물들이 어느 시기 때 주로 들어와서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시기별로 이 연도에 좀 차관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1883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방문국, 천황국, 기창이 들어온 이래로 이제 전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통신과 같은 것들에서는 일단 전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부산이랑 일본에 이제 설치가 된 게 1884년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우주까지. 그래서 이제 1885년까지 이렇게 전신이 마무리가 되고, 자, 우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정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 우정국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교 때 그만 불이 타고 마는데요. 이 갑신정교 때 불이 탄 이 우정국이 나중에 이제 다시 세워지게 돼요. 바로 갑오개혁 시기죠. 자, 그 갑오개혁 시기 때 우리 3차 갑오개혁이었던 을미개혁 시기에 이제 우체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의 통신과 같은 이 우편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900년이 되게 되면 이제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도 개설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1898년에 이제 들어왔던 이 전화 같은 경우에는 경운궁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설이 되게 돼서 점차 서울 시내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는 예절이 있었죠. 무릎 꿇고 이렇게 예절을 한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 요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등이 가설이 되게 되는데, 이 전등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에 가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전등을 가설했던 그 주위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감전돼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요, 또 이제 한성 전기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제 1898년에 한동 전기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도 촛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전등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전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이제 운행이 시작된 게 바로 1899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철도로 같이 이제 간행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것들을 처음 본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신기하겠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다가 치워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철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철도는요, 일단 1899년에 이렇게 철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서울에서 인천을 이제 잇는 이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일전쟁 도중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서울과 우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있는데, 이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경부선과 경의선 같은 경우에 러일전쟁 도중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수물자를 이제 빠르게 놔둘 수 있게 이제 유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이 물건을 약탈해 가는데 좀 더 이제 쉽게 이렇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도를 이제 이어서 가설하게 했다는 것. 자,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의료시설로 보자면요, 이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성형이 중두법이라고 하는 걸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천연두라고 하는 이 질병이 생기게 돼서 죽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를 예방하고 또 이렇게 치료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1885년 정도에 이제 광해원이라고 하는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해원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자, 이 광해원은 후에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자, 이 제중원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서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의원이라고 해서 1907년에 바뀌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해의원이라고 해서 1909년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학교를 보기 전에 근대적인 건축물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대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1896년에 이제 독립협회가 우리의 이 독립을 천명하는 의미에서 영웅문을 헐고,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영웅문을 헐고 독립문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 독립문이 1896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프랑스에 있는 개성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독립문이 처음으로 왔던 서양식 건축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동성당이라고 1898년에 고딕양식을 띈 뾰족뾰족한 이 건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명동성당이고요. 또 이제 르네상스 양식을 가져서 거대한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이 건축물에 영향을 받은 이 덕수궁 석조전은 1909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서양 사람인 뭐 존이 놀러를 왔는데 이때 덕수궁 석조전을 이제 그 짓는 광경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 시기에는 그러면 어떠한 이 서양 문물들이 이제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보고 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기출문제도 나왔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근대 건축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요런 이 건축물들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 건축물을 기준으로 통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넓혀져서 나오는 과정이 커요. 이런 경호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이나 이런 우정국, 뭐 전화국, 뭐 전화, 전차, 철도 이런 걸 통해서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에 들어왔던 새로운 신식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교육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뭐 성균관, 뭐 서당 이런 이 예전부터 있어왔던 이런 주로 유학을 유교를 공부하게 되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제는 근데 이런 학교들을 이제 점점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학교, 이제 새롭게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세월을 할 줄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883년에 이제 들어왔던 학교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는요, 일단 우리가 그 세워졌던 그 시기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요. 이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누어서 우리가 따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 익혀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근대 교육이 시작됐던 그 1883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립학교로 먼저 원산학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개화파 관리하고 또 함경도에 있는 이런 이 원산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모금 활동을 해서 설립된 곳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대 학문이라든지 무술을 교육했던 곳이 바로 이 원산학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관립학교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게 사립학교고 밑에 있는 게 관립학교인데요. 자, 여기 동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서양과의 교섭을 계속하게 되고 다른 나라하고 통역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이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이 동문학입니다. 자, 이 동문학은요, 정부가 세운 영어 강습기관으로서 통역관을 양성하게 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경교문은요, 1886년에 상류층에 있는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최초의 근대적인 관립학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유경교문에서는요, 최초의 이제 이 미국인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교사로 썼었는데요.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헐버트는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사람인데요. 먼저 유경공원에 있는 교사로서 이제 3인필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고 이제 교과서도 이제 제작을 해주는데 원래 우리는 세계 역사라든지 세계 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헐버트 같은 경우가 이 교재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세계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지리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헐버트는 이렇게 교육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아니에요. 자, 이때 고종이 이 강제 퇴위를 당하기 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었죠. 이때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있는 이 세 명이만 특사를 보낸 게 아니라 헐버트를 미국에 있는 특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려고 미국에 파견이 돼서 갔다 온 적도 있죠. 자, 지금은 이 헐버트가요, 저기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왜 그 선교사들 그 무덤 있죠? 자, 거기 있는데 같이 여기는 이 한국에 묻혀 있다고 하죠. 자, 요런 이 근대 교육에 있어서 유경공원이라든지 원산학사는 굉장히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기로 가게 돼서 이제 근대적인 이 교육제도를 갑오개혁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오개혁 시기에서는 일단 이
교육입국조서라에서 2차 가구개혁 때 우리가 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면서 한성사범학교 또는 이제 외국어학교 또는 이제 소학교 자 이런 학교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학무학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학교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필요성과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었었죠. 자, 그 이후 이제 광무개혁 시기로 가게 되면요. 우리 광무개혁 시기에서는 여러 가지 뭐 꼭 필요한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했던 이 교육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주로 뭐 철도학교, 의학교 뭐 이런 것과 같은 기술학교가 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00년에는요. 한성중학교라고 하는 이 관리, 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실업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도 만들어지게 되고 외국에 유학생까지 파견이 되었던 이 광무개혁 시기의 학교. 주로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 실업학교가 중심이 되었다는 게 대표적이겠죠. 자, 실업학교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사립학교로 만들어진 학교는 없었느냐?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이 설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개신교 계열에 있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많이 만든 학교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이 대표적입니다. 자,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몇 번씩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이 배제학당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도 이제 이화학당 하면 이제 여대로 유명하죠. 자, 이런 것과 같이 이화학당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과 같은 선교사 학교가 나오게 되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열도 더 드러나고, 여성도 이제 교육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 기독교 선교사와 함께 이 근대 학문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도 당연히 생겨나게 되겠죠. 자, 이 민족주의 학교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신민회를 떠올리면서 신민회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 학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이 사립학교, 우리의 애국지사 사립학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대성학교, 안창호가 만들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승훈이 만들었던 오산학교. 자, 이런 대성학교, 오산학교, 또 고성학교, 뭐 진명여학교, 순명여학교. 자, 이런 학교 이외에도요, 나중에는 이제 교육부부운동으로서 민족의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까지 이렇게 쭉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때에도 당연히 일제의 탄압은 존재했습니다. 자, 사립학교령을 1908년에 이제 세우게 되면서 이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통제를 당하게 되고요. 교과서 경종 검정 규정을 만들어서 미리 교과서를 검열을 해보고 이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철저하게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일제의 탄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이 교육열은 여전히 계속 있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우리의 학문을 연구하자는 국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국학에 대한 연구는요.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한 다음에 이 국가 위기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고취를 되게 되면서 우리 국권에 대한 이 상실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과 그런 것들이 이제 고조가 되게 되면서 민족의식이 고취되게 되죠.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민족문화 이수호를 위해서 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국어 연구에 있어서는요, 국학문체가 이제 널리 보급이 되는데요, 이제 6일준의 서유경문이 이제 대표적이 되겠고요, 순한글의 신문도 가능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제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문판도 있었지만 순한글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은 순한글판이었죠. 자, 그래서 부녀자와 이제 여러 가지 서민층이 주로 이 독자였었죠. 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도 원래는 순한글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국한문 혼용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던 걸 보면은 이제 대한매일신보도 순한글 이 신문이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문연구소가 1907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우리의 이 국어를 이제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죠. 자, 그러면서 국어 연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주시경과 지성경이 중심이 되는데요. 국문을 연구하고 이제 우리 말에 대한 이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09년에는요, 이제 주시경이 편찬했던 국어 문법이라든지, 자, 이런 걸 통해서 한글에 대한 맞춤법을 이제 통일을 하는 기본 이론을 확립하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국어 연구 이외에도 우리의 역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계몽사, 우리를 일깨워주고 이제 배우게 해주고 뭔가 알게 해주고 깨우치게 해주는 계몽사학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제 우리 민족 계몽은 여전하지만 애국심이라든지 우리의 이 국민 의식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국사연구가, 역사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 이 서적들이 많이 간행이 되는데요. 이제 민족 영웅전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그 을지문덕전이라든지 강감찬전이라든지 이순신전과 같은 이런 위인전이 보급되면서 우리 민족을 고취시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우리도 이렇게 뭐 위기에 당해 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이런 위인들이 있었다. 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이 나라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헤쳐나가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던 역사를 다루는 미국 독립사, 또는 이제 스위스가 독립했던 서사공국제, 또는 이제 이태리 공국 이야기, 또는 월남의 왕국.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양에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나라들도 자, 이런 흥망성쇠를 이제 다루게 되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여러 가지 그 자기 민족의식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서적들이 많이 가능이 되고요. 또 이제 현체가 있었던 유년필독이라든지 동국사략, 그리고 이제 황현의 매천야록과 같은 자, 이런 책들에서는요, 일제가 이제 우리를 침략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이제 콕콕 집어서 비판을 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독립을 강조하고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런 이 역사에 대한 이 연구를 했을 때,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책만 써서 그 민족의식을 스스로 고취시킬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우리의 계몽사학이라고 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이제 사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박은식과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먼저 신채호라는 사람은 독사실로를 이제 발표하게 되면, 이제 그 역사책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역사책들은요, 일본에 대해서 이런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숨기고 있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사실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다 드러내게 됨으로써 이제 일본이 이거를 이제 금지서적으로 이렇게 이 금지를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한 역사책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의 식민사관을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일제의 식민사관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붕당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뭐 봉건제도나 이런 것과 같은 이 중체도 없었고,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잘전하도록 놔두면 계속 싸우는 그런 우매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내렸었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반박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자, 이런 것들을 고취시켰죠. 자,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민족이 다 두 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혼을 이제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이제 고취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박은식이 이제 했던 방법은요, 이 우리의 혼을 지켜서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이제 벗어나자고 하는 부분이 컸겠죠. 자, 조선 광문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요, 최난성과 박은식이 같이 했었는데, 춘향전과 심청전과 같은 이런 민족 고전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문화와 사상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이 북학 연구도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이제 우리 이제 문해라든지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서도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접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제 변화를 보였던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신소설이라 해서 이제 새로운 순 한글로 되어 있는 언문일체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요, 이 고전소설에서 이제 근대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권선징악적인 성격 있죠. 착한 사람은 무조건 나중에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무조건 나중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권선징악적인 이런 성격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이제 고전소설적인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긴 한데요. 자, 그래도 이제 근대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중에 근대소설이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였다는 것.
자, 이 대표적인 이 작품으로는요, 이인직의 혈의노, 그리고 이제 자유종, 또 이제 금수의 이록과 같은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의 종류도 이제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소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이제 혈의노하고 금수의 이록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시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자주동맥과 문명예찬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제에 대해서 이 침략을 하게 되는 걸 폭로를 하게 되면서 친일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시가 문학이었고요. 이 시가 문학에서는 신체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나와요. 신체시는요, 이 전통적인 우리의 가사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시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대표적인 이 작품이 잘 나옵니다. 바로 이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자, 요 부분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문학은 여러 가지 근대 문학의 발전에 이제 기여를 했었던 이 문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성경책이라든지 로빈슨 크루스, 뭐 로빈슨 표록이, 그 다음에 걸리버 여행기, 자, 요런 책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문학이 이제 우리의 고전 문학에서 이제 근대 문학으로 넘어가는 요런 이 새로운 경향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의 민족 의식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일제의 침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찝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문명 개화에 치우쳐가지고 일본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이런 이 문학가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이제 의병투쟁 같은 경우를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총과 칼에 맞서서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의병투쟁을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게 좀 한계점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술계로서는요, 이제 새로운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서양에서 이제 우리 찬송가라든지 이런 서양의 군가가 보급되면서 이제 창가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 서양의 악곡에 이제 개사를 한다 그러죠. 자, 우리말의 가사를 이제 붙여서 부르는 노래들이 나오게 되고, 신재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음악이었던 이 판소리를 여섯 마당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연극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최초의 이제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나오게 되면서 치악상과 은세계가 이렇게 공연이 됐었죠. 자, 요 부분도 이제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 원각사에서 이제 상영을 했던 영화가 이제 다르게 나와요. 이제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는 일제강점기 때 나오니까요. 여기 이제 오답이랑 섞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땠냐면요. 도화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까지 해서 그림을 그리는 전문 기관이 있었죠. 이게 바로 도화서였는데, 이 도화서가 폐지된 이후에는 이제는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이제 미술가를 선택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화가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화풍이라든지 서양화라고 하는 이 새로운 화풍이 나오게 되면서 서양화가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전통 회화의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음영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화풍을 하게 되는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조선 후기 전통 회화를 이제 근대적인 회화로 바꿔놨던 안주식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술적인 경향에서도 큰 흐름을 이제 바꾸어 두었었는데요. 종교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병인양요 이후에 이제 프랑스랑 교섭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포교를 자유화를 시켰죠. 그 이후에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도 이제 설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언론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었던 천주교가 있었고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의 의술이라든지 근대 교육들을 이제 보급을 시켰고요.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동학이 이름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종교죠. 자, 그래서 이 동학의 이제 3대 교주로 이제 알려진 손병희가 이제 개창을 했고, 이때 이 신문으로는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에 창간되었다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은식이 이제 유교 구신론이라고 해서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친일파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교가 탄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탄압에 맞서서 이제는 이
불교 신자들을 또는 이제 불교에 이제 문 닫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제가 많이 이제 친일로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때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용운이 불교 유신으로 이제 자주적인 불교 또는 이제 불교의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종교는요, 단군을 모시는 종교로서 나철과 오기호가 창시하게 되는데 이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후에 이제 뭐 중간단이라든지 국농분정서군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원불교는 이제 남녀평등하고 허위의식을 이제 폐지를 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이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근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이 기존에 있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이 문화들이 이제 새롭게 근대화되는 문화로 이제 합쳐지게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문화가 건너오게 되면서 접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구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고 또 이 시기별로 어떠한 생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즉 보면 이때 뭐 어디 어디 뭐 세브란스 병원을 다녀왔다 그럼 이게 무슨 시기지 자, 이렇게 시기별로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근대사는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